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주전자 이용해서 작품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노란 막걸리 주전자. 그래서 앞집 천장님께서 그에다가 구멍까지 다 이렇게 뚫어서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흙을 채우고 이끼를 덮을 거예요. 이끼를 덮어서 자,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제가 이거 구멍 막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 마사를 조금 구멍 막는 정도로 마사를 조금 채우고요. 흙은 역시 제가 산에서 부엽토를 파왔습니다. 형님네 주연자 작품이 예쁘다고 제가 부러워했더니 형님께서 하나 또 그에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조금 작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넓은 곳으로 가서 하려고요. 여기를 쳐야 돼. 여기를 잘 쳐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게 지지대를 꽂아줄 건데요. 여기 흙을 잘 쳐야 돼요. 제가 이걸 조금 높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서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짧은 걸로 해서 이 고정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이 뚜껑은 이렇게 못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못이 필요한데 사실 큰 못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걸 이용해서 요거는 또 뭐 태풍 이용했어요. 빠지지 않게 옷이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돌아가네. 그래도 돌아가네. 단단히 이끼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끼를 보겠습니다. 이끼는 여기 이끼가 아주 좋은 이끼는 아닌데 그냥 좋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서 못하는데 그죠? 이런 이끼는 양지 이끼나 얇은 게 좋은데, 이거는 좀 두껍게. 이거 지금 이 뚜껑은 얇은 이끼가 좋은데, 얇은 이끼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이거 안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데. 빼지만 않으면 돌아가는 것도 없죠. 나름 괜찮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끼를 다 잡았으니까 이제 물로 한번 여기에다가 뭘 심어야겠다. 이렇게
주연자 작품 하나 완성인데요. 아직 심지는 않았고 뭐를 심을까 고민했는데요. 이게 브론즈 자구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브론즈도 모주를 좀 더 크게 키우려면 자구를 떼서 빨리 다른 작품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브론즈를 심어보겠습니다. 브론즈. 여기를 먼저 심고 여기 눌러줘서 흙이 굳어가면 다시 입기는 채우면 되니까 입기 안에는 이걸로 흙이 굳어갑니다. 굳어가야겠다. 조금 긴 걸로 심어야 돼. 긴 거. 긴 거. 흙이 안에 흙이 들어가네요. 다시 이쪽으로 이거 받아버리고 여기 먼저 심고서 여기 안에 여기를 먼저 심고 흙이 좀 들어가니까 나중에 흙을 채워야 되겠어요. 이거 흙을 먼저 꼭꼭 눌러서 여기 움직이지 않게 채워주고 자, 이쪽도 혹시 그런 식으로 심겠습니다. 눌러주지 않으면 까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 브론즈가 엄청 커지는데 나중에 좀 커지면 중간에 하나씩 뽑아버리지 뭐. 아, 다시 조금 튼튼한 걸로 그래야 기분 튼튼해야 뽑기가 좋죠. 뒤집어지면 다시 젓가락을 해서 뽑고, 자, 흙을 위에서 채우고, 다시 뽑고, 흙이 이만큼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덜하면, 예, 뜯었네요.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조금 채워주고 여기 맨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이끼를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심을까. 여기는 브론즈 큰 거 하나 떼왔습니다. 다른 데서 뽑아왔는데 이럴 때는 이거 다시 이끼를 걷고 여기다 가운데 심은 다음에 자, 이끼를 가장자리만 채워주면 돼요. 이게 큰 거 심을 때는 충분히 다 이렇게 뿌리하고 흙이 잘 닿도록 잘 심어준 다음에 가장자리에다가 이끼를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이끼를 뜯었다 덮었다 뜯었다 덮었다. 아 역시 큰 거 심으니까 예쁘네요.
완성했습니다. 주전자 화분 브론즈 펜치 완성. 완성입니다. 완성. 아, 예쁩니다. 이렇게 주전자 작품 두 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브론즈. 아, 이거는 핑크 가시오랑이. 이게 이제 색상이 엄청 핑크색으로 예쁘게 변할 거예요. 그동안에 형님은 도토리 주워 왔습니다. 아이고, 아, 주전자를 또 도토리 저거. 주전자 주워다 준 게 배가 아픕니다. 배 아프면 약 드릴게요. 아, 배 아파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이쁜데?